안녕하십니까. 냉난방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PCB의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지털 테스터기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을 측정하게 되면 전압은 AC와 DC가 있죠. 교류와 직류입니다. AC가 교류고 DC가 직류죠. 전원단을 측정하려고 그러면 전원단 쪽에 DC가 아니고 AC입니다. 교류죠. 그래서 교류를 측정해 위해서 오프 단계에서 AC, DC, 전압 측정한 쪽을 놓게 되면요. 처음엔 DC로 되죠. 요거를 Shift 버튼을 눌러가지고 AC로 바꿔줍니다. 현재 전원이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220이 들어간 쪽이 요두 단자죠. 두 단자 꽂게 되면은, 예, 테스트하기 PC가 지금 230V 정도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여기 파워 트랜스인데까지 요측이 교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부분까지 교류를 측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넘어가서 다이오드를 지나서부터는 직류가 되는 거죠. 먼저 교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봉은 색깔은 관계 없지만 이왕이면은 검정색을 이쪽 한쪽에 꽂아놓고요. 그 다음에 적색 리드봉을 옮겨가면서 측정을 하면 됩니다. 일단 경로를 보시면요. 여기서 아까 쟀듯이 230V 나왔죠. 그리고 이건 움직이지 않고 이쪽만 계속 움직이면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전압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여기고요. 계속 전압이 나오는지 측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쪽으로 움직여서 이쪽으로 돌아서요. 여기까지 220이 나오면 됩니다. 여기서는 220이 정확하게 안 나오죠. 230V가 지금 나오는데, 이거는 220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원이 안 들어오면은 이 측정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경력이 얼마큼 되냐에 따라서 측정하는 방법도 틀리고, 그 순서도 틀리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에 될 때는 휴즈가 나가는 것부터 육안으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휴즈가 나갔다 그러면 휴즈 쪽부터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휴즈가 안 나갔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파워 트랜스 쪽부터 측정합니다. 파워 트랜스에 여기에 220 1차단이요. 1차 측정기가 교류 220이 나오나 먼저 확인을 하고요. 나온다 그러면은 그 후단이죠. 여기서 나오면 이 너머에서 제대로 나오나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여기가 1차단이고, 그 다음에 2차는 요거하고 요거 2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재게 되면은 그 중에 한 16V 정도 나오죠. 16.3V. 여기서 12V 나오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약간 높게 나옵니다. DC 12V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간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교류를 측정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 체크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측정했는데 220이 여기서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쪽 밑에를 재면 되겠고요. 여기 나오는데 여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파워 트랜스가 고장이 난 거죠. 여기 끊어진 겁니다. 1차가 들어가는데 2차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고장 난 거죠. 그리고 먼저 설명했듯이 220안 나오면은 이쪽을 재면 이쪽을 먼저 체크하고요. 나온다 그러면은 이 후단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220 측정할 때는 항상 한 단자를 리드봉 한쪽을 꽂아놓고 그 다음에 쭉 나가면 됩니다. 마찬가지 이쪽을 대고 이렇게 재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언제든 상관없으니까 전압을 재다가 안 나오는 부분은 끊어진 거죠.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압이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나 찍어가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연결 안한 상태에서 이 회로 자체가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이렇게 체크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연결해 가지고 전기를 전원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전압이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넘어서 여기가 전압이 다 나온다 그러면 이쪽까지 전압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DC가 나오나 확인을 해야겠죠. 그럼 DC는 아까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DC가 되겠죠. 그래서 DC가 다이오드를 거쳐서요. 마이너스를 먼저 한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검정색을 마이너스 찍으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먼저 이게 알아야 측정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 회로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이쪽입니다. 이쪽 좀 크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마이너스 쪽은 크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는 작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쪽 면이 넓으니까 이쪽을 마이너스 잡고 그 다음에 찍으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은 플러스겠죠. 그래서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특히 콘덴서 있는 쪽을 보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쪽에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플러스 두개 되면은 전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DC 20V가 나오죠. DC 20.95V가 나오죠. 약 21V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움직이지 말고 그 다음에 계속 재면 되죠. 여기가 이쪽에 되면 20V 나오고 여기가 인입니다. 여기가 레귤레이터 7812죠. 782 여기서 20V가량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12V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2V 나오죠. 12V 나오면은 여기까지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 인이고요. 이쪽으로 아웃이 되는 겁니다. 이쪽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같은 라인으로 줄 따라가면 됩니다. 보시죠. 아까 여기다 마이너스 했죠. 그리고 이 라인 계속 따라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이쪽 넘어갔죠. 여기 되시면은 또 20, 12V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12V가 7805를 통해서 12V가 5V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인으로 12V 들어갔죠. 이쪽에. 이쪽에 12V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아웃. 이쪽으로 아웃이죠. 이쪽 되시면은 얘가 5V가 나와야죠. 그래서 5V까지가 저쪽에 나온다 그러면 이쪽은 다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5V까지 나오면은 이쪽 볼거 없이 그 다음에 여기 작은 거, 여기 마이크이나 이쪽으로 측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복잡하니까 일단 간단하게 레귤레이터 IC 전압 나오는 것까지 측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잘 보시면요. DC 있는 상태에서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압을 재서, 이렇게 재서,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지금 12V가 나오죠. 여기 상태는 정상인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재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2V가 나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측정해도 되지만 이건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하면은 나중에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나온다 그러면 일단 플러스 나오게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2V가 정상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라인으로 계속 한번 따라가시면은 이쪽에 가서 약간 12V 나오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12V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5V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이 경우에는 여기에 레귤레이터 IC 7805가 고장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이 PCB는 레귤레이터 IC 7805가 고장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해도 되죠. 그래서 이 회로 전체를 보시면은 여기서 5V가 들어가서 마이콤 쪽으로 들어가서 5V로 전부 이렇게 구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12V는 대부분 이게 릴레이 쪽으로 가고요. 5V는 이게 IC 쪽으로 이렇게 구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